물 위, 모파상. 지난 여름 나는 파리에서 20km쯤 떨어진 센 강가에 있는 작은 별장 한 채를 빌렸다. 그리고 매일 밤 그곳에 가서 잠을 잤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30살에서 40살 사이의 남자로 내가 그때 그 보아온 사람들 중에 가장 호기심이 많은 자였다. 늘 물 위나 물 속에, 물 가까이에 있는 노련하고 열정적인 뱃사공이기도 했다. 그는 배 안에서 태어난 것 같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노를 저으며 죽을 것 같았다. 함께 센 강가를 산책하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뱃사공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화들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즉시 표정에 활기를 띠고 얼굴을 빛내더니 감흥에 젖어들어 능변이 되었다. 강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말했다. 아, 여기 보이는 우리 옆을 흐르는 이 강에 얽힌 추억이 내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지에 사는 당신들은 강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 한 어부가 하는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어부에게 강은 신비롭고 심오한 미지의 대상이랍니다. 밤이 되면 묘지에서 낮에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서 이유도 모른 채 그 안을 방황하게 되는 것처럼 강은 어부를 전율하게 하는 신기루와 환상이 가득한 곳이죠. 사실 강은 세상에서 가장 음침한 묘지, 묘석 없는 묘지랍니다. 땅은 그 어부에게 제한된 곳이에요. 반면 달이 없고 어두운 밤이 되면 강에는 제한이 없답니다. 바다에 나간 선원은 그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바다는 거칠고 심술궂을 때가 많아요. 사실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울부짖죠. 하지만 성실하답니다. 반면 강은 고요하면서도 불성실하지요. 어리렁거리는 법이 없고 항상 소리 없이 흐릅니다. 하지만 영원히 흘러가는 강물의 움직임은 나에게는 대양의 높은 파도보다 더 공포스러워요. 몽상가들은 바다의 품 안에 더 넓고 푸른 고장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그 고장의 기묘한 숲과 수정 동굴 안에서 커다란 물고기들과 함께 뜯어온다고들 하지요. 반면 강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강 밑바닥의 진흙 속에서 썩어갈 뿐입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 그리고 수른거리는 갈대에 덮인 둑 사이에서 살며시 철썩일 때 강은 아름답습니다. 시인은 대양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오 바다여, 그대는 비통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도다. 무릎 꿇은 어머니들이 두려워하는 깊은 바다여, 그대는 파도를 일으키며 그 이야기들을 하는도다. 그리고 저녁에 그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그 이야기들은 그대의 소리를 절망적으로 만드는 도다. 이것은 빅토르 위고의 시집 빛과 그림자 중의 대양의 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요. 나는 가느다란 갈대들이 너무나 부드럽고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끓인 이야기가 파도가 울부짖음에 이야기한 비통한 비극보다 훨씬 더 불길하다고 믿는답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억 몇 가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니 10년 전쯤 여기서 겪은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죠. 그때도 나는 요즘처럼 라퐁 아주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내 가장 친한 동료 중 한 명인 배 타는 일을 그만두고 허풍과 단정치 못한 행동거지를 중단한 뒤 지금은 최고 행정재판소에 들어간 루이 베르네가 1위의 아래에 있는, 1위에는 프랑스의 거리 단위로 1위에는 약 4km입니다. 이리외 아래에 있는 시 마을에 정착해 있었지요. 우리는 매일 함께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내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피곤한 몸으로 밤에 항상 사용하는 커다란 배를 고생스럽게 끌고 12피트 거리의 바다에서 혼자 돌아오다가 한숨 돌리고 철로가 지나가는 다리 앞 약 200미터 지점의 갈대 옆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날씨가 기막히게 좋았습니다. 달이 빛났고 강은 달빛을 받아 반짝였으며 공기는 고요하고 온화했지요. 그 고즈넉함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행동이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닻을 붙잡아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배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내려가 사슬을 끝까지 풀더니 멈추었습니다. 나는 양가죽을 씌운 뒷좌석에 대는 대로 아무렇게나 앉았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물이 이따금씩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각 기슭에 부딪혀 찰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따금씩 흔들리는 높이 자라난 놀라운 모습의 갈대무리도 보였답니다. 강은 완벽하게 고요했어요. 나는 주변을 둘러싼 그 특별한 침묵에 감동을 느꼈답니다. 모든 짐승들, 늪지에 사는 밤의 가수인 개구리와 두꺼비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른쪽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개굴개굴 울었습니다. 나는 소스라쳤어요. 잠시 후 개구리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자 뜨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 담배를 조금 피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골초로 이름난 내가 담배를 피울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모금부터 속이 울렁거려서 담배를 꺼버렸지요.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참으로 고약하게 들리더군요. 배 밑바닥에서 내 목소리를 듣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볍게 움직이는 바람에 걱정이 되었지요. 아무래도 배가 강둑을 건드리면서 경로를 이탈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금 있다 보니 어떤 존재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물속에서 배를 천천히 끌어당기고 들어올린 다음 다시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왕좌왕했습니다. 주변에서 알수 없는 소리들도 들렸어요. 나는 튕겨오르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반짝였고 주위도 고요했어요. 아무래도 신경이 좀 날카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곳을 뜨기로 결심했습니다. 닻에 연결된 사슬을 당겼습니다. 그러자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사슬에서 저항이 느껴졌고 나는 사슬을 더 세게 당겼습니다. 하지만 닻이 딸려 올라오지 않았어요. 물속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는데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다시 사슬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래서 노를 저어 배를 돌리고 닻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 상류로 옮겨갔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닻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나는 화가 나서 사슬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낙담한 채 자리에 앉아 내가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슬을 부수거나 배에서 분리한다는 생각은 할수 없었습니다. 사슬이 앞쪽에 있는 내 팔뚝보다 더 굵은 나무 조각 속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날씨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지나가던 어부가 나를 보고 구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재난을 당했음을 깨닫자 오히려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결국 파이프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답니다. 가지고 있던 럼주도 두세 잔 마셨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날씨가 부득이한 경우 별 어려움 없이 노숙을 할수 있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배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들겼습니다. 나는 움찔했어요. 식은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려 몸이 오싹했지요. 숲 어느 끄트머리에서 웬 소리가 강물의 흐름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다시 신경이 동요하고 날카로워졌죠. 나는 사슬을 다시 붙잡고 필사적으로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하지만 닻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나는 기진맥진해서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차츰 강이 매우 두터운 안개에 덮여갔어요. 안개는 물 위로 아주 낮게 퍼져갔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았지만 더 이상 강도, 내 발도, 배도 보이지 않았어요. 뾰족한 갈대 끄트머리만 보일 뿐이었지요. 저쪽 멀리 달빛에 몹시 창백해진 평원에는 커다란 검은 얼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포플러 물이었지요. 나로 말하면 하얀 면 식탁보에 허리까지 파묻힌 기분이었어요. 이윽고 기묘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이제는 식별조차 되지 않는 내배 위에 올라타려 한다는 생각. 불투명한 안개에 감싸인 내 주변을 낯선 존재들이 때로 헤엄치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소름이 끼치도록 불안했습니다. 관자놀이가 조여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질식할 것 같았지요.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아서 헤엄을 쳐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더욱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수풀과 갈대 속에서 길을 잃고 몸부림치면서 두려움에 숨을 몰아쉬었죠. 강둑도 배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는 두터운 안개 속을 나아갔습니다. 검은 강물 밑바닥으로 두 발이 자꾸만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500m가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뒤에야 수풀과 골풀이 없고 발을 디딜 수 있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헤엄으로 그 안개 속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90%였습니다. 나는 헤엄을 잘 쳤으니까요. 나는 상황을 꼼꼼히 추론해 보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의지와는 다른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용감한 자아가 겁 많은 자아를 비웃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 자아의 대립을 그날처럼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쪽은 원했고 다른 쪽은 반항했지요. 두 자아는 번갈아가며 서로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리석은 두려움은 계속 커져 마침내 공포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도대체 뭐지? 하지만 그것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끔찍한 어떤 것인 듯 했어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물고기 한 마리라도 물 위로 튀어오를 경우 나는 곧바로 정신을 잃고 뻣뻣해질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을 통해 나를 떠나갔던 이성을 다시 수습할 수 있었지요. 나는 럼주병을 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나는 사방을 둘러보며 사력을 다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목청이 완전히 마비되었을 때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개한 마리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나는 럼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배 밑바닥에 길게 드러누웠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쯤 자지 않고 눈을 뜬채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몽들을 경험하며 누워 있었죠. 감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일어나고 싶었어요. 매 순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지요. 자, 이제 일어나.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낼 조그만 소리 하나에 인생이 달려 있기라도 하듯 무척 조심하며 몸을 일으키고 뱃저 너머를 바라보았답니다. 맙소사, 눈이 부시더군요. 밖에는 사람이 볼수 있는 가장 근사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은 요정 나라의 몽환. 아주 먼 곳을 다녀온 여행자들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사하며 귀 기울이는 환상 같았어요. 2시간 전만 해도 강물 위에 퍼져 있던 안개가 조금씩 물러가 강기슭에 모여 있더군요. 안개는 강물에서 완전히 떠나가 양쪽 둑 위에 6, 7미터 높이의 언덕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언덕이 달빛을 받아 눈처럼 찬란한 광채를 내며 반짝였습니다. 두 개의 하얀 언덕 사이에 놓인 강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내 머리 위에서는 커다란 보름달이 푸르스름한 기가 감도는 우윳빛 하늘 한가운데서 빛을 발했고요. 물속 동물들도 모두 깨어났습니다.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맹렬하게 우러댔고 이따금씩 어떤 때는 오른쪽에서 어떤 때는 왼쪽에서 별들을 향한 두꺼비들의 짧은 금속성 곡조가 단조롭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특별하고 무척이나 강렬한 분위기에 놀라 그 풍경 한가운데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슬며시 잠이 들어버렸으니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달이 이울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더군요. 강물이 침울하게 찰랑거리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날씨가 춥고 어둠이 깊었어요. 나는 남아있는 럼주를 마저 마셨습니다. 그런다 몸을 떨면서 갈대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강의 을씨년스러운 소음에 귀를 기울였지요. 나는 주위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 배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바싹 갖다 대봤지만 내 손조차 식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둠의 두께가 차츰 얇아졌습니다.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내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응답하더군요. 웬 어부였습니다. 나는 그를 불렀고 그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당한 재난을 이야기했고 그는 자기 배의 배전과 내 배의 배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사슬을 당겼습니다. 그래도 닻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하늘이 잿빛으로 밝아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추운 날이었어요. 그런 날씨는 슬픔과 불행을 가져다 주지요. 내가 다른 배한 척을 보았고 우리는 그 배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러자 닻이 조금씩 움직이더군요. 닻은 상당한 무게가 실린 채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검은 덩어리 하나가 보였고 우리는 그것을 내 배의 뱃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돌멩이를 목에 매단 노파의 시신이었습니다.